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다육이가 아닌 다육식물 꽃기린을 가지고 나왔어요. 요즘에는 좀 다육이는 꽃이 피는 거를 좀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어도 자꾸 잘라내야 되니까 밑에 잎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이제 꽃을 사계절 볼 수 있는 것들에 자꾸 눈이 가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꽃기린 데려온 지 좀 오래됐지만 분갈이를 아직 못 해주고 있답니다. 봄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잖아요. 여름이 오기 전에 얼른 분갈이를 해주려고 오늘 이렇게 나왔답니다. 제가 지난번에 데려온 화분 중에 좀 특이한 화분, 고급지고 특이한 화분이에요. 네, 이 화분에다가 꽃기린을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기린의 특징은 꽃이 솟아오른 모양이 기린을 닮았다고 해서 꽃기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목은 긴 것 같으면서 기린을 많이 닮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위에 강해요. 겨울에서도 이렇게 이제 남부지방 같은 데서는 월등히 가능합니다. 겨울철에도 이거는 10도 이상을 유지해주면 개화를 하는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꽃기린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빛이 부족하거나 저온, 건조한 경우에는 꽃이 안 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10도 이상을 유지해주면 사계절 꽃이 피는 아이랍니다. 네,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꽃기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분갈이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기린도 거의 선인장과예요. 그래서 거의 다육이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배수에 중점을 해줘야 되고 햇빛을 좋아하고 바람도 많이 통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컵을 저는 그냥 다육이하고 똑같이 썼어요. 펄라이트 많이 섞어줬고요. 다육이 보라고, 다육이 배양토, 다육이하고 똑같은 흙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는 다육이보다는 조금 더 영양을 많이 줍니다. 다육이는 너무 영양을 많이 주다 보면 너무 웃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양을 주지 않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제가 계란 껍질하고요. 또 이렇게 영양제 있어요. 과일이나 나무 껍질 등으로 만든 영양제인데 그거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계란 껍질하고 같이 갈아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좀 섞어주겠습니다. 다육이보다는 흙에다가 영양을 좀 많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육이하고 똑같이 하되 영양을 조금 더 많이 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분갈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흙을 좀 털어줘야 되겠죠? 화분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거는 흙이 그다지 딱딱하지가 않네요. 오래된 흙이 아닌가 봐요. 아, 이제 펄라이트하고 거의 상토를 심어줬네요. 이렇게 상토하고 상토를 많이 할 경우에는 가습이 올 수가 있어요. 가습이 와서 물러가지고 이게 바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육이보다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 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고, 그리고 여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봄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면 돼요. 요즘에는 조금 자주 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뿌리 정리도 좀 해줍니다. 뿌리 정리를 한 김에 좀 흙이 좀 많이 묻어 있어서 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싹 씻어 가져왔습니다. 요 화분에다가 깔망을 깔아줘야 되겠죠? 깔망 깔아줍니다. 깔아주고요. 저는 요번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황토보를 다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난석이 집에 좀 남아있는 게 있어갖고 난석을 좀 넣어줍니다. 난석을 밑에 깔아줘요. 3분의 1 정도 깔아주고 왕겨도 좀 깔아주겠습니다. 네, 화분이 좀 깊은 관계로 제가 왕겨를 조금 더 넣어줘요. 이 왕겨는 배수를 위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물을 주고 나면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썩을 일도 별로 없답니다. 썩으면 또 거름이 된다고 하니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또 이렇게 무거운 화분에서는 이게 가벼움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 있잖아요. 다육이 보라고 펄라이트, 다육이 배양토, 그리고 여기다가 영양을 좀 섞어줬습니다. 넣어줍니다. 키는 여기 윗부분 있잖아요. 이 윗부분이 여기 화분에 거의 동등할 때까지 흙을 넣어줘요. 흙을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죠? 화분의 앞쪽이 이쪽이니까 앞쪽을 좀 맞춰서 수용을 맞춰줍니다. 흙을 넣어줍니다.
끝을 살살 넣어주고요. 채워준 다음 뒤쪽에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키를 맞춰주고, 여기 이제 처음에는 뿌리가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키를 꾹꾹 눌러줍니다. 뿌리가 활착이 되기 위해서 톡톡 두들겨주면서 뿌리가 활착이 되도록 여기다가 다육이보를 위에다가 깔아줍니다. 다육식물이지만 거의 다육이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되는데요. 다육이보다는 물은 좀 많이 좋아해요. 햇빛을 많이 좋아하고 물도 많이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사계절 내내 우리가 꽃을 볼 수 있어요. 온도가 10도 이상만 유지가 되면요, 겨울에도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거 예쁜 모습을 보면서 키우는 법 등을 좀 더 알아볼게요. 저희 집 뒤쪽에 있는 다육이들은 지금 노숙을 많이 나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안에도 꽤 많이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좀 꽃기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꽃기린이 엄청 예쁘게 꽃을 잘 피우고 있어요. 사계절 내내 꽃을 피운답니다. 꽃기린의 학명은요, 에오포르비아 마르플렌덴스라고 합니다. 다육식물이에요. 원산지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지역에서 잘 삽니다. 개화기는 연중 사계절 다 개화를 할 수가 있어요. 10도 이상만 유지시켜주면요. 꽃의 색은 붉은색, 진분홍색, 노란색, 흰색 등이 있답니다. 번식은요, 꺾꽂이로 해요. 요 옆에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를 절취해서 유액을 닦아준 다음에 삽목을 하면 됩니다. 뭐 상토에다 하셔도 되고요. 삽목은 뭐 배양토에다 하셔도 되고, 좀 배수가 잘 되는 그런 곳에 하면 삽목이 조금 늦게 될 터이고, 상토에다 하면 뿌리가 빨리 내리겠죠. 또 사계절 꽃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에게 항상 꽃으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이예요. 다육이가 이제 노숙을 하고 있으니까 꽃을 많이 보고 싶어서 자꾸 꽃이 있는 아이들을 많이, 5월 6월까지는 거의 노숙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달달달 구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더욱더, 지금도 예쁘지만 더욱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요 꽃기린도 가습에만 유의를 해주시면, 모든 식물들이 다 가습을 유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습 유의해 주시고 하면은 요것도 이제 꽃이 피고 질 때 똑똑 따주면 요것도 꽃을 많이 피울 거예요. 사계절 꽃 피우는 법 많이 배웠습니다. 요거는 지금 꽃이 자글자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 10도 이상만 유지시켜주고, 또 햇볕을 많이 보여주고 바람 많이 통해주면 계속 자글자글 올라올 것이고요. 꽃이 질 무렵에 끝부분 줄기를 따주면 꽃이 또 계속 자글자글 올라온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꽃기린 분갈이를 하면서 꽃기린 키우는 법 등을 알아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